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노트의 최중락입니다. 제 소개는 천천히 해드리고 오늘은 먼저 영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 기생충은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총 4개의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죠. 일본에서는 파라사이트 반지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어 미디어는 물론이고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미 기생충에 대한 리뷰와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소품, 공간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타나는 선은 어떤 의미이고, 냄새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산수경석은 어떤 의미라는 등 다양한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의미에 대한 해석도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에 비해 조금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구조를 가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독은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냥 돌이죠 라고 답하면서 관객에게 의미의 해석을 맡깁니다. 아마 이게 봉준호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치하고 숨겨둘 테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해 보세요. 왜 기우의 이름이 케이빈이고 돌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계단의 의미는 왜 인디언 텐트와 모스부어 등이 나타나는지, 왜 시계 방향으로 애무를 하는지, 왜 종북 개그가 삽입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처럼 영화를 오래 곱씹을수록 단맛 맛이 아니라 쓴맛도 신맛도 떫은 맛도 날 테니까요 라고 감독은 말하는 듯 합니다. 저는 다른 리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기생충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도 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과 비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난한 키텍 가족은 자신들이 가족인 것을 숨긴 채 IT 기업 사장인 박동익의 집에 취직합니다. 기텍 가족이 박 사장 가족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기까지의 일련의 사기 행각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후반부에는 가정부 국문광의 방문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영화를 구성합니다. 이후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영화는 코미디, 비극, 공포 등 여러 장르가 혼재된 채 진행됩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동시에 펼쳐지듯 영화는 두 가족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키워드를 통해 영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집입니다. 기생충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과 같이 가족이 소재인 영화입니다. 두 영화 모두 가족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현대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함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가족의 화목을 기하는 공간인 동시에 가족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공간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기택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 프레임 아래 흰 양말이 겨우 빛이 닿을 법한 가장 높은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내려오며 기울을 보여줍니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모두 같은 쇼트로 구성됩니다. 가족의 가난한 형편과 흰 양말을 빨고 햇빛에 말리는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충에서 집은 삶이 묻어나는 공간이고 소품 하나하나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만듭니다. 이들의 공간에 이질적인 사람과 물건, 즉 민혁과 산수경석이 들어오면서 기택가족의 지금까지의 생활은 바뀝니다. 기택의 집은 모든 문이 열려있고 한 테이크로 화장실도 세탁공간도 개인 침실도 모두 한꺼번에 보일 정도로 좁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보다 가족의 삶이 와이파이 비밀번호처럼 공유됩니다. 반면에 박 사장 집은 언덕이 부촌에 위치한 저택입니다. 지상과 지하 창고 그리고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지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2층의 개인 공간과 공동생활을 하는 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 공간에 위치한 욕실, 사우나실, 다혜와 다송의 공간은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특히 기정의 경우에는 좀 더 은밀하게 다송과 스킨십을 가지면서 연교, 문광, 충숙마저도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이 근세가 살고 있는 완전한 지하 공간입니다. 이런 지하 공간은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단편 영화인 지리 멸렬과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경비원들이 밥을 먹고 용변을 보는 생물학적 공간으로 등장하고 살인의 추억에서는 불법적인 고문이 자행되는 폭력적인 공간으로 괴물에서는 괴물이 먹잇감으로 잡은 사람들을 보관해 두는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은 모두 인간의 본능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훔쳐보기가 불가능한 아주 은밀한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가 근세와 문광이 나누었을 법한 사랑의 행위를 콘돔 뭉치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세의 공간에는 없지만 기택과 박 사장의 공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입니다. 기택의 반지하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만 햇빛이 드는 아주 작은 창이 있습니다. 박 사장의 집에는 한 면 전체가 통창으로 오랫동안 집안에 햇빛이 머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햇빛이지만 창의 크기와 위치로 인해 두 가족은 다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 크기는 햇빛의 양과 비례해 계급의 차이를 표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창의 차이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창은 햇빛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기택의 창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거나 쉽게 벌레가 침입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방역 연기도 쉽게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이에 반해 박 사장의 창은 외부의 시선과 침범이 완전히 차단된 기능을 합니다.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영화 개봉 당시부터 반지하라는 가옥 구조에 대해 비판적이고 조서 섞인 논조로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지하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국 내의 의미는 가난과 직결됩니다. 일본에서는 없는 건축 구조이기 때문이죠. 1970년대 반공이라는 이념 속에서 만들어진 대피시설인 반지하 공간은 한국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물론 2010년 이후 건축법으로 반지하 공간은 사라집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의 등장인물 역시 가난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건축된 지 70년이나 지난 집에서 생활합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주변 건물들은 고층 건물로 바뀌었지만 어느 가족의 시바타 일가의 집은 예전 그대로 햇빛도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에서 생활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은 건축 양식은 다르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되는 것인 듯 합니다. 이러한 건축 구조의 차이는 서울과 도쿄의 인구 밀도의 차이,
그리고 도시의 지형적 특징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은 도쿄의 약 3분의 1의 면적이지만 인구 밀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형은 도쿄만큼 평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지형과 인구 밀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한 국가 혹은 민족의 주거 형태와 생활 문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선입니다. 기생충에서 선은 신분의 격차를 의미한다고 많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정과 연교를 기택가족과 함께 보여줄 때 선이 두 계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계단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선은 분명히 신분의 차이와 사회적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저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은 지배구조와 계단을 통해 수직적인 사회적 격차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반면에 선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인물들 간의 단절과 신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은 단순히 신분 차이에 따른 단절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단절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북한 아나운서 개그와 기택의 38선 이남은 헌하다라는 대사는 한국 사회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수한 계단 아래로 흘러내리는 많은 빗물만큼 두 가족의 격차는 아주 큽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잠시 멈춰선 기우의 발 클로즈업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절과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냄새이고 햇빛입니다. 같은 냄새를 공유한다는 것은 관계의 연결을 의미하고 냄새에 대한 이질감은 차이를 넘어 차별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반동적 행동으로 기택은 박사장의 가슴에 칼을 꽂게 됩니다. 이처럼 냄새는 선을 넘습니다. 수직적인 거리감과 달리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을 때 냄새는 선을 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생입니다. 먼저 영화의 제목인 기생충은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기인합니다. 기생충은 아버지 김기택, 장남 기정, 자녀 기우 가족의 이름에서 공통되는 기와 어머니 충숙의 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서로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김기택은 49살로 치킨 가게와 대만 카스테라 가게 등을 하다 실패하고 백수 생활을 하는 가난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동갑인 어머니 충숙은 투포한 선수로 활약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4살 기우와 23살 기정은 영어 능력과 포토샵 능력 등 실력은 있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기우와 다혜에게 장문을 하라고 제시하는 프리텐더처럼 기택 가족은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하면서 박사장 집에서 기생합니다. 어느 가족에서 시바타 가족이 다른 환경에서 만나 가족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기생충에 보이는 기생의 형태는 기택 가족이 박사장 가족에게만 기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교는 가정부 공관과 충숙에게 기생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합니다. 다혜는 기우에게, 다송은 기정에게 기생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아이는 절대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마치 젖은 양말이 바람만 있다고, 햇빛만 있다고 잘 마르는 것은 아니듯이 영화의 제목인 기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함께 살고자 하는 공생이라는 단어로 대치될 때 이 영화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생에서 공생으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따뜻하다고 할 정도로 악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선인은 아닙니다. 그냥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어느 가족과 비교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가족, 사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짜파구리이다. 그럼 여러분 안녕.